안녕하세요. 분재인을 위해서 태어난 나무 소사. 그리고 분재인을 위해서 만들어진 세지소사를 만드는 남자. 예술 분재원 이재령입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가 저렴하게 이 플라스틱 분해서 이렇게 나무를 배양을 하고 있는데, 사람 욕심이 그러잖아요. 이걸 좀 고급 분해서 배양을 하면 어쩔까? 왜 그러는 거니? 나무가 이건 소재이면서도 완성목이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늘 소개할 이 세지소사들은 약간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이 나무들은 분생활이 6년에서 7년 정도 된 것들이에요. 이 7년 정도 된 것들인데, 이게 수감부에서 땄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크기가 중품으로 키워갈 분재들이 아니고 소품으로 키워갈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이 근장은 키워가면서 이 키는 그대로 유지해 놓는 것이 아마 그 소품 분재의 매력이겠죠. 그래서 이런 나무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예쁘게 보일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다가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우리 부감독님이랑, 그 다음에 감독님이랑, 어디를 다녀왔는 거니? 어디 다녀왔죠? 승전 분재원. 아, 분재, 승전 분재를 만드는 곳. 그쵸. 네. 분재분을 만드는 곳, 화분 예, 공장.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요런 나무, 큰 나무, 작은 나무 해가지고 골고루 네 줄을 싣고 가서 현지에 가서 분을 맞춰본 거예요. 맞춰봤더니 오, 어때요? 그때요? 감독, 부감독님 어땠었어요? 굉장히 괜찮아요? 멋있어요. 멋있어요? 그럼 우리가 진짜 그 결과를 한번 놓고 보죠. 자, 요렇게 해서 이 분을 직접, 이 승전분인데, 이 승전분은 뒤에 당연히 이렇게 낙관이 찍혀 있죠. 보인가요? 제일 밑에 아랫부분 보이죠? 거꾸로 써졌는데. 자, 그래서 요 나무를 갖다 이렇게 딱 집어넣고 보려고 하니까, 요게 2mm가 요게 큽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서 있는 힘껏 밀어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렇게 밀어 넣고 보니까 어때요? 나무하고 좀 어울린가요? 당연히 어울린다고 하겠죠. 왜? 그 선택의 현장에 우리 부감님도 계셨으니까. 그러니까 또 골라가지고 왔겠죠. 자, 어떻습니까? 지금 완전히 심어진 건 아닌데, 이 나무들은 지금 내년 봄에 분갈이를 해야 돼요. 분갈이를 해야 되는데, 분갈이할 때 이분 저분 해가지고 맞추기 힘들 것 같아서 저희가 이 세지소사 전용분으로 선택한 건데, 요 나무들 해가지고 이 나무에다가 분감만 추가하시면은, 이제 여기서 이 정도가 아니고 완벽하게, 완전히 분해서 배양한 것처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배송을 해드립니다. 이럴 때 우리는 뿌리를 건들지를 않아요. 이 뿌리를 건드려 놓으면은 나무 세력이 급격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요 상태로 하는데, 가까이 와서 요 근장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근장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6, 7년생의 특징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나무들은 근장이 놀라울 정도로 잘 발달해 있다. 그래서 거의 제가 경험한 바로는 한95% 이상 완전 팔방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올라오는 이 그루서슴새가 기가 막히게 또 이쁘죠. 기가 막히게 이쁘고, 그 다음에 이제 줄기는 고템이 짱짱한 것은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로 그러면 나무가 이제 멈추느냐? 그건 아닙니다. 키는 유지를 하더라도
이 근장은 계속 넓어지게 되죠. 그리고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그냥 저국토 소립으로만 키워도 나무는 얼마든지 좋아집니다. 그냥 밑바닥에다가 분이 얕기 때문에 밑바닥에 바닥토 뭐 깔고 뭐고 할 것 없어요. 그냥 저국토 소립으로만 키워도 나무 이렇게 커집니다. 그래서 내년에 분갈이는 이제 여러분이 하시되 그 다음에 분은 이 상태로 배송이 가능한데 근데 분은 추가 옵션이죠. 얼마죠? 4만원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분을 갖다 추가를 하시면 옵션에서 분을 추가로 하시면은 그렇게 되는데 자, 이 나무는 쌍간입니다. 쌍간도 아주 잘생긴 쌍간이죠. 자, 아주 잘생긴 쌍간이고요. 뿌리빨은 완전 탑 A클래스급입니다. 그리고 가격은 이제 1년이 거의 다 끝나가고 내년 보면은 이제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사실 올해 성장은 거의 다 끝났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제 내년이 되면은 6, 7년생이 아니라 7, 8년생이 되는 거죠. 네. 7, 8년생이 돼서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이번에 여러분들 좋은 마음으로 선택하시라고 가격은 그대로 60만원으로 묶어둡니다. 자, 나무를 돌려보겠습니다. 자, 옆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 뒷모습. 잎은 소엽 같습니다. 그 겨울 한수가 무지하게 이쁠 것 같아요. 그 가지가 빽빽하게 나고요. 다음에 분갈이 때 위로 솟은 가지나 이런 것, 위로 솟은 뿌리라든가 이런 분들은 전부 정리하시고 그때 분갈이 때 제가 영상 또 별도로 올릴 테니까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1번 작품입니다. 이 사이즈 재야 될까요? 그냥 이렇게 뺨으로 잴까요? 재는 게 낫겠죠? 23cm 정도입니다. 한 뺨이 제가 20cm니까 보통 어른들 뺨이 20cm 정도 되죠. 네. 그러니까 23cm 정도 되고요. 그 소품으로는 아주 앙증맞은 그런 느낌을 전해주는 작품입니다. 1번 작품입니다. 쌍간이고요. 부부금실 좋으신 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부감독님도 부부금실 좋죠? 좋다고 그러죠. 좋다고 그러죠. 남들 볼 때 안 좋다라고 얘기하면은 후환이 두려우니까. 참 우리 불쌍한 남자들 그 후환이 두려워서 있는 사실 그대로 이야기해야 되다니. 자, 이번 작품은 두 번째 작품입니다. 두 번째 작품은 쌍간은 쌍간인데 이 나무는 좀 독특하죠? 예. 뭐가 독특해요? 뭐가 독특해 보입니까? 안 어울리는 것 같으면서도 두 나무가 안 어울리는 것 같, 두 줄기가 안 어울리는 것 같으면서도 어울린다. 그러니까 부조화스러운 조화. 맞아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부감독님이 못 보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정면에서 보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혹이 좀 발달해 있죠? 혹이 발달해 있고 이게 뒷문을, 뒷부분으로 가면은 더 천방지축이 됩니다. 이렇게. 이 혹이 왜 이렇게 발달을 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누구는 뭐 이렇게 바이러스가 침입을 해가지고 그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혹이 만들어지는 것이 제주 황피누릅 있죠? 혹누릅. 그 만들어지는 원리와 비슷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근데 어쨌든 나무 생장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한테 볼거리를 하나 더 제공을 해주는 거죠. 이 나무도 역시 23cm 정도 지금 오늘 선보이는 나무들이 대략 그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가격도 똑같이 60만원 균일가에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승전분을 선택하실 경우에 추가 금액 4만원만 더 송금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분을 다 맞춰왔으니까요. 근데 이게 옛날에는 저 혼자 막 돌아가더니 이제 좀 힘들어졌어요. 약간 빡빡해졌습니다. 자, 2번 작품입니다. 2번 작품인데 정확하게는 3간이 돼야 되겠죠? 1간, 2간, 3간. 여기 새끼 하나 달고 왔습니다.
자, 3번 작품은 조금 더 요란 뻑적지근합니다. 이 풀 제가 뽑는다고 뽑았는데 풀씨가 어느새 밤새도록 겁나게 자라났네요. 자, 요 나무는 조금 다음에 심을 때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뉘어서 심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앞부분은 좀 묻혀서 그러는데 요 뒷부분 가까이 와서 한번 보여주실래요? 얘는 이래요, 지금.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밑에서 막 그 팔방근은 확실한 팔방근인데 이 뿌리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울퉁불퉁하면서 난리 야단 법석을 치고 있어요. 굉장히 독특한 작품입니다. 이게 나중에 모양을 만들면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무가 되겠죠. 그렇죠. 굉장히 독특한 나무입니다. 조금 흠결이다라고 그러면은 지금 두 나무 굵기가 거의 비슷하다. 예. 근데 지금 이것이 여기서는 이제 그러는데 조금 세월 가다 보면은 이것도 자연스럽게 교정이 되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3번 작품 가격은 60만 원이고요. 이건 나무가 조금 적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한 16cm 정도, 17c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소품 분재죠. 다음에 분갈일 때 조금 이렇게 뒤로 제껴서 조금 심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무 상태는 아주 양호합니다. 자, 3번 작품이었습니다. 뿌리 그 근장 부분이 아주 개성이 넘치는 독특한 그런 작품입니다. 혹성이 발달해가지고 나무가 완전한 팔방근을 이루면서 이 혹성 혹 자체 나름대로 혹만 가지고도 상당히 감상 가치를 나타내고요. 이 풀은 이렇게 일일이 하나를 하나씩 뽑아야 되는데 좀 예술지기가 올해 좀 많이 게을러졌습니다. 지금 근장은 한 6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근장 아주 재밌습니다. 아, 4번 작품입니다. 이게. 아, 이게 풀을 뽑는다고 뽑았는데도 이게 풀이 자꾸 왜 이 아마 이 병이겠죠? 직업병? 직업병이라는 것 같네요. 성질머리가 멋같이 생겨서 그런가요? 풀이 너무 잘 자라니까. 제가 올해는 솔직히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면서 하는데 올해 풀과의 전쟁에서 제가 완전 졌습니다. KO 바닥이 있어요. 삼간인데 나무가 이 자체로 완결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간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에요. 근데 얼핏 보면 이제 사간처럼도 보기도 하는데 삼간 맞습니다. 삼간으로 봐야 되겠죠? 요 가지 하나는, 요 줄기 하나는 나중에 봐가지고 잘라내야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정확하게 가운데 중심에 우뚝 잡은 이 중심 가지하고 줄기하고 그 다음에 양쪽으로 잡은 것이 황금 비율을 이루고 있는 아주 잘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4번 작품이고요. 나무도 이제 사방에서 보면은 이것도 역시 수간에서 채취를 한 것 같은데 수간에서 굵게 따 조금 엄지손가락 굵기로 딴 게 아니고 아마 새끼손가락 굵기로 따지 않았나 그런 것 같아요. 수간에서 나온 줄기 같습니다. 이것도 변화가 좀 많은 거예요? 네. 어쨌든 뭐 이렇게 원본에다 놓고 돌려서 심으면 네. 될까요? 하여튼 뭐 나무는 굉장히 재밌습니다. 변화도 많고 키울 재미가 소록소록 날 수 있는 뭐 그런 작품입니다. 자, 4번 작품 키는 한 18cm 정도 될 것 같아요. 조금 독특한 작품 5번 작품을 선보입니다. 이 5번 작품은 줄기 흐름이 좀 독특하죠. 이것도 이 나무가 이 세지소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이 그것인 것 같아요. 천주면 천주, 만주면 만주, 같은 나무가 없어요. 비슷한 유형끼리 묶을 수는 있는데, 하나하나 보면은 눈 다르고, 코 다르고, 입 다르고, 각기 다 다릅니다. 절대로 실생에서는 따라올 수 없는 부분이죠. 실생에서는 절대 따라올 수 없는 부분입니다. 더더구나 이 나이가 지금 26살, 이제 7살 다 넘어가죠? 27살 넘어가고, 분이 취목해서 6년, 7년 키우다 보니까, 나무들 이제 개성이 점차 더 살아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좀 이끼를 제거를 하면서 보니까 이끼 사이로 이렇게 실뿌리 하나가 나와가지고 건 넘어갔는데, 이러면 전부 내년 봄에 분갈이 할 때 빗질하면서 다 덜어내야 할, 잘라내야 될 나무들이, 그 뿌리들이죠. 어쨌든 이 6번, 5번 작품도 굉장히 독특한 작품 중에서 하나입니다. 이 쌍간으로 볼 수도 있겠고, 뭐 키는 23cm 정도, 그 정도 해가지고 이 손바닥 안에 딱 올려놓고 보기 딱 좋죠. 이렇게 모든 지금 오늘 소개하는 나무들이 딱 이 남자들, 여자분들도 손바닥 위에 올릴 수 있겠죠.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그런 작품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그 올렸던 영상을 참고해가지고 이번에는 좋은 작품들만 선별해서 올려드리는 겁니다. 근장이 한 5cm 내지는 5.5cm 정도 될 것 같고요. 독특하게 발달한 근장이 돋보이는 그런 작품입니다. 가격은 60만원이고요. 승전분을 갖다 옵션으로 선택할 때 64만원이 됩니다. 물론 이제 승전분을 원하실 경우에는 이 나무에 어울리는 분을 우리가 맞춰 가지고, 아까 분 보여드렸죠. 나무에 맞춰 가지고 감쪽같이 분갈이한 것처럼 감쪽같이 만들어서 보내드리는데, 그건 여러분들 감상을 위한 것이고, 내년 이 2월 말경에 흙 완전히 다 털어내고 분갈이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6번 작품을 선보이는데, 이 6번은 아주 작고 귀엽고 앙증맞아서 이 분이 아까 소개해드렸던 분보다는 약간 더 작은 데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이렇게 근장을 키워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 분에 그대로 키워도 되는데, 그보다 한 치수 낮은 작은 분에다 넣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키도 한 18c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나무가 굉장히 그 뭐랄까 키는 작으면서 앙증맞은데, 일본에 가면은 상당한 고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나무예요. 우리 부감독님은 아시죠? 왜 그러는지. 일본 나무는 14cm냐 15cm냐에 따라서 가격이 몇 배가 차이가 나죠. 클수록 좋던가요? 작을수록 좋던가요? 작을수록 좋죠. 작을수록 비쌉니다.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작을수록 비싸요. 그래서 이 6번 작품인데 이거 조금 키가 낮죠. 예. 키가 낮아가지고 앙증맞은데,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여기서 요게 지금 이끼가 덮여 있어가지고 이끼를 갖다 제거를 했더니 이끼 사이에서 이렇게 뿌리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뿌리가 나와가지고 이 그 종횡무진으로 건너가는 흔적들이 보이는데, 요런 뿌리는 내년에 분갈이 때도 전부 제거 대상이죠. 어쨌든 이 지금 소개해드리는 작품들은 일률적으로 뽑아온 나무가 아니고 하나하나 골라서 밑에 이 이끼를 갖다 일단 뿌리빨이 보여야 되니까 이끼들을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줄기에 낀 때도 좀 어느 정도 씻어내고 해서 선보이는 작품입니다. 지금은 이 줄기가 약간 이렇게 좀 뭐랄까 나무 색깔로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내년 여러분들 집에서 내년에 이 완전히 그 활착을 할 쯤 정도 되면은 하얀 놀라울 정도로 깨끗한 이 소사 특유 수피를 선보일 것입니다. 나이가 26살이니까요. 6번 작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작품입니다. 자, 7번 작품은 쌍간은 쌍간인데 쌍간도 아니고 삼간도 아니고, 이런 경우를 우리 이름 붙이기 애매하면 뭐라고 부르죠? 특수목. 특수목이라고 부르죠. 이 특수목입니다. 요 가지 하나는, 이 가운데 하나 가지는 올 겨울에 잎 떨어지고 나서 제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조금 굵은, 여기에 주위에 가지가 하나, 둘, 셋, 네 개 하다 보니까 조금 굵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요거 제거하고, 낮은 거 싫어하는 분은 요거 제거하고, 두 개 제거하고, 나무를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대신 완벽한 팔방군이고요.
완벽한 팔방근이고 나무 수형은 조금 많이 독특한 작품입니다. 이 뒤에 지금 가지 하나가 나와 있고요. 이런 작품도 나무 흐름이나 이 줄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독특해 가지고 여기가 한 3.5cm 그러니까 가로 세로 여기 밑에 굵기가 손가락 굵기의 두 배 정도는 굵어진 것 같아요. 굵어진 것 같고 어쨌든 굉장히 재미있는 작품이죠. 이게 몇 번 작품이죠? 7번 작품입니다. 그래서 밑동이 굉장히 굵은 걸 원하시는 분, 그 다음에 밑동이 굵으면서 독특한 개성을 가진 나무를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이 나무가 딱이죠. 이 나무 역시도 나무 흐름새로 봐서 이 그루소슴새 이 부분뿐만이 아니고 나무가 만든 이 승전분에 올라오면 굉장히 재밌고 그냥 멋있는 자태를 보여줄 것 같아요. 자, 7번 작품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8번 작품입니다. 여러분이 참 뭐랄까 이런 나무를 가리켜서 우리가 이름을 붙인다라고 그러면 굉장히 정직한 나무다라고 그러죠. 부감독님, 네. 왜 정직한지 아시죠? 네. 왜 그래요? 딱딱. 네. 모양을 그렇게 일부러 만들기도 힘들지만 네. 나무가 딱딱 맞아떨어지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삼각, 그죠? 전형적인 삼각. 그래서 이 나무 역시도 가지 흐름, 배열 이런 것들 꼭 FM대로 맞추는 것 같아요. FM대로 맞추는 것 같습니다. 나무 흐름 굉장히 재밌고요. 그 다음에 근장은 한 5cm 정도로 되어 보입니다. 자, 근장이요. 이런 나무들은 근장 잘 발달하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지소사 6년, 7년생이 되면은 95% 정도가 완벽한 팔방근입니다. 평근 없습니다. 제가 평근 되게 나무를 안 만들어요. 그루소슴새 좋고요. 줄기의 흐름, 가지의 흐름, 배열, 뭐 전부 교과서 같은 나무입니다. 위에 이렇게 뿌리가 많이 돋아보여 보이는 것은 여기에 이끼가 덮여 있었기 때문에 이끼 사이에서 뿌리가 내려서 그래요. 내년에 분갈이 때 이렇게 위로 솟은 뿌리는 전부 잘라주고 그 다음에 갈키로 빗질 하듯이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해서 하면 되는데 저도 조금 편히 살아보겠다라고 이렇게 타이끈을 이용해서 수영 교정을 하는데 이게 아마 지난 겨울에 작업을 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한번 끊어보죠. 변했습니까? 조금. 타이끈이 안 보인다고요? 그런 것도 조금 벌어진 느낌이 굉장히. 조금 벌어진 느낌입니까? 네. 이렇게 조금 당기면 되겠지? 네. 철사 걸어서 해도 되고, 타이끈으로 해도 됩니다. 자, 8번 작품입니다. 지금 눈이 톡톡 붉어졌죠? 눈이 톡톡 붉어졌는데 잎이 지고 나면은 이제 정교하게 가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아마 겨울 한철 여러분들 분재원을 굉장히 뿌듯하게 채워줄 그런 작품으로 보입니다. 자, 이 작품은 9번 작품인데 이 나무는 지난 겨울 철사거리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나무 수행을 약간 교정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 나무는 옆으로 이렇게 뻗으면서 나무가 만들어져야 나무가 훨씬 더 돋보일 나무예요. 그래서 요 가지를 갖다 옆으로 이렇게 뻗으면은 굉장히 우아한 멋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밑에 그루소슴새라든가 간의 그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 요 부분부터 나무 방향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만 잡으면 되는데 제가 잎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그러면 얼른 철사 걸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텐데 뭐 지금 그러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 나무는 그래서 철사를 걸어서 선보일까 하다가 이 밑둥이 워낙 독특하게 이뻐요. 여기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밑둥이 독특하고 이뻐가지고 이 철사 걸어서 완전히 내 나무로 키워가야 되겠다라고
전생에서부터 기획하셨던 분들은 선택하셔도 될 것 같죠. 그래서 앞부분이 지금 현재로서는 앞부분이 조금 깝깝한데 이 깝깝한 것은 이 각도가 지금 90도가 안, 90도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다시 다시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120도 이상으로 벌려주면은 나무가 안정적이면서 원줄기 흐름도 보이고 나무 굉장히 소재 자체는 뛰어난 작품입니다. 다만 이제 첫사거리가 좀 필요하다라는 거. 키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23cm 정도에서 공통입니다. 자, 9번 작품입니다. 철사거리가 한번 필요한 작품. 그래서 철사거리를 뭐 아주 잘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가지만 이렇게 벌려놓으면 되니까. 근데 타이끈 같은 걸로 이렇게 쉽게 고정시키려고 하면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철사를 걸어서 교정을 해야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원상복구도 되지 않으니까. 자, 9번 작품이었습니다. 자, 10번 작품은 저처럼 아귀똥한 나무입니다. 아귀똥하다. 그 부감독님 혹시 그 말 들어보셨어요? 띄우똥이 아니고 아귀똥이. 뭐랄까 야무지다 보다도 한 단계 유용해요. 쉽게 말해서 우리 키 큰 사람들을 보고 싱겁다라고 그러죠? 싱겁다라는 말보다도 훨씬 강한 말. 싱겁다라는 말, 그 반대쪽으로 강한 말. 뭐 그 정도가 됩니다. 지금도 아직 세력이 넘쳐가지고 정리를 했는데 또 어느새 이렇게 또 순들이 자라나올 정도로 굉장히 왕성한 힘을 보여주는데 요 나무도 좀 철사거리가 필요하죠. 어떻게 필요하냐. 이 나무가 수강도 올리고, 네, 이렇게 좀 서야 됩니다. 이렇게. 서가지고 이 흐름을 갖다가 그대로 살려주면 되는데, 이 밑동이 다른 나무에 비해서 굉장히 굵어요. 이 밑동이 굉장히 굵고, 그 다음에 뭐, 나이를 이제 좀 먹었다고 혹이 생기기 시작하고, 근데 이제 요 줄기가 좀 서야 되는데, 안 서가지고,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하는데 이것도 뭐 겨울에 만약에 분양되지 않으면은 또 예솔재기가 한번 철사를 감고 난리부르스를 쳐야 되죠. 그래서 이 나무는 11번 작품이 된가요? 네. 10번 작품입니다. 10번 작품인데 밑둥이 굵어가지고 굉장히 뭐랄까 힘찬 남성미를 보여준다라고 해야 될까요? 남성미를 보여주는 그런 작품입니다. 자, 일률적으로 가격은 6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 승전분을 선택을 했을 경우에는 분값 4만원이 추가가 되는데 그 승전분에 맞춰서 이 작품을 보내드립니다. 그래야 저도 플라스틱 분받침이라도 남지. 남는 게 있어야지. 왜 웃어요? 아, 재밌어요? 참, 제가 사는 게 좀 근천스러운 거예요? 여기 뒷부분이 조금 넓게 씻겨져가지고, 요 부분이 지금 보이는데, 이 근장 부분이, 한번 이거 보여줘야 되겠네, 진짜. 이 한번 보세요. 지금 근장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예설표, 세지소사가 그래요. 다른 나무도 이렇게 안 만들어지잖아요. 참 묘한 일이죠. 왜 그래요? 아, 예설표 액비 먹어서 그렇습니다. 네. 자, 10번 작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작품입니다. 이 나무는 웬일로 작년에 분갈이를 한 나무인데, 왜 작년에 분갈이를 했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혹시 아마 이 7년생들이 일부 이렇게 분갈이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나무를 뭐라고 규정하기가 참 힘들 정도로 좀 애매모호한 속성을 갖고 있는데, 요게 정면이어야 되겠네. 정면 예쁩니까? 예. 정면 예쁘면. 아, 독특한 거예요. 예? 독특하죠. 그 다음에, 나무가 아귀똥 하면서도 짧죠. 키는 2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무가 생기기는 삼간 형태인데, 하여튼 뭐, 이렇게 굉장히 독특한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분이 좀 이건 작습니다. 한 사이즈 작은 분이에요. 근데 나무는 굉장히 재밌고, 그 다음에 여기서 봐도 이 그루소슴새 또 근장 이 부분 단연 수작입니다. 수작이다라는 말이 뛰어난 작품이다라는 뜻이죠. 뭐 수작질 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런 이 자잘하게 채사거리를 조금 하면은 될 것 같은데, 근장 한번 보여주세요. 굉장히 환장하게 이뻐요. 요 밑으로 이렇게 조금 더 파내리면은 굉장히 그루소슴새도 뛰어나고 근장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예술표 세지소사는 소사를 비롯해서 일반 소사 작품 역시 마찬가지로 예술표 소사는 특히 세지소사는 첫째로 상첩죠. 그 다음에 철사거리 흔적 없습니다. 철사거리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철사거리 우리도 해요. 하는데 철사거리 흔적을 남기지 않을 정도로 아주 세심하게 관리를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상처 없고, 그 다음에 철사거리 흔적 없고, 그 다음 또 하나는 뭉친 데가 없죠. 뭉친 데 없습니다. 그래서 상처 없고, 철사거리 흔적 없고, 뭉친 흔적 없고, 그래서 이 가지 하나하나가 전부 꼭 있어야 될 가지들로만 남겨서 만든 거예요. 풍성하게 보이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추가로 말하면은 자잘한 곡이 가득 들어있죠. 나이도 적지 않습니다. 26이니까 이제 시집갈 나이 됐죠. 좀 이른데? 지금 시대는 좀 이르죠. 지금 시대는 이르죠. 근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12번 작품은 올 봄에 분갈이한 작품입니다. 가져오다 보니까 요 나무가 눈에 띄어서 가져왔는데 요 쌍간인데 삼간입니다. 쌍간처럼 보이지만 뒤에 가지 하나가 딱 버티고 있어서 삼간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그런 작품이에요. 근데 이 나무가 올해는 이 나무는 승전분에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아마 뽑아내면은 뿌리가 모든 흙을 다 장악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일부 뿌리들만 잡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흙이 좀 많이 쏟아질 겁니다. 그래서 1년 정도 더 키웠다가 승전분에 바꿔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올해 분갈해서 그런구나. 네, 올해 분갈해서 그렇습니다. 자, 이 나무 6년생에서 7년생 예술표 세지소사 근장 확실하게 발달하고 뿌리빨 완벽하게 팔방근입니다. 상처 없고 뭉친 흔적 없고 철사거리 흔적 없고 일명 산모소사죠. 세 가지가 없는 소사입니다. 세 가지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만큼 완벽에 가깝다라는 말이 되겠죠. 요런 철사 가운데 이렇게 나무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묶어둔 철사는 올해쯤 해가지고 끊어내면 됩니다. 그럼 이제 배송을 해야 되니까 저희는 붙여서 보내겠지만은 받는 즉시 끊어서 배양을 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더 플라스틱 분에서 더 배양을 하나, 승전 분에서 배양을 하나, 이 배양 속도는 거의 유사할 겁니다. 다만 그래도 우리가 가다 죽어도 가오가 있지 하시는 분들, 그래서 고급 분에서 분갈이 하실 분들은 승전 분과 함께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개의 작품을 선택을 했는데 저는 0, 1, 2번으로 11개를 선택을 했더니 이 부감독님이 왜 짝수만 갖고 노느냐, 지금까지 홀수만 갖고 노느냐 그래갖고 시비를 거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선택된 게? 이 나무 하나가 더 추가로 선택이 된 겁니다. 자, 이 작품들 뭐랄까 사랑을 하고 싶으신 분들 대상에 대한 사랑이 필요하신 분들, 그러나 지금까지 그런 대상을 만나지 못하셨던 분들 한번 키워보십시오. 이 소사의 매력에 빠지시면
집에 기둥뿌리 아마 두세 개 정도가 흔들릴지도 모릅니다. 주문은 밑에 자막 나가죠? 010-2040-4567 제번호입니다. 전화로 주문하셔도 되고 예술분재원 홈페이지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자, 이상 예술분재원 이재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